이번 백팔순례의 탐방지는 김천 찍지사 말사인 김용사를 탐방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김용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한국불교대간음사 칠곡도량 야간반 52기 도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간세보살. 자, 4대 천왕문입니다. 자, 여기는 특이하게 용을 형상을 해서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간신보살. 아니, 영상도 찍고 사진을 좀 찍어요. 예, 여기 곳 용사는 특이하게 오만 우물을 만들어서 그 속에 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회장님! 야, 김용사 마당 앞에, 대웅민 앞에 목조 건물 자체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신보살. 예, 이 목조 건물 역사가 수백 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래, 앤틱하고, 그죠? 건물 목조가 한 수백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빈! 와, 진짜 역사 막,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 이것도 수행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우와, 진짜 괜찮다. 아, 진짜 그림 예쁘다. 아, 너 언니 내려오나요? 간신보살. 예, 아우. 우리 거 줘라, 우리 거 좀 줘라. 이곳 문경 김용사는 유물도 지정문화재 지정이 되었으며, 그 경북에서는 문경이 있습니다. 김용사가 문경 은달산 유물 세 점이 있답니다. 정성해. 와, 이건 느낌이 안 됐어. 한번 찍지요. 찍어가고. 자, 김용사 대웅경 국당 앞 마당입니다. 여기도 김천 찍지사 말사입니다. 말사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 김용사 및 그 산내 암자인 대성암, 양진암, 화장암, 금선대, 명제감의 연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불상의 계금 가정이나 계불의 발문 등 불사 관련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 명칭의 변화나 암자의 창건 및 중창 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보시는 대웅전의 저기 불상은 삼존불과 불상 뒤에 후불탱화
영산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삼전불상은 녹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조각 솜씨가 아주 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림이 영산해상도는 특히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형 불화입니다. 그 대형 불화로서 색채와 인물 배치가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고, 또 김용사는 그 불상 대련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또 명패도 그 불상 밑에 그 두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도 짓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서 절도 올리고 해보았습니다. 아주 편안했습니다. 대웅전에 나와서 만세는 보시는 저게 보재류인 것 같습니다. 보재류. 대웅전에서 보면 당층이지만 밑에서 보면 2층 누각입니다. 텐마루가 마지막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철 경례를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해보면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여기는 목조 석가열의 삼전불 좌상 삼구 중심으로 좌우의 석조인 나한상 16구와 제석천 2구, 사제 2구, 동자 1구를 포함한 24구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사님 고맙습니다. 예, 보시는 이 불상은 도기둥 모양의 입상입니다. 입체감이 기르되 민불 형태의 석불입니다. 수인, 옷주름 등 전신이 매우 낮고 투박한 구조로 조각되었고 얼굴만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52기 도반님께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전을 붙이는 겁니다. 1725년에 출간한 몽사 사적에 의하면 서쪽의 계곡 건너에 위치한 석탑과 함께 홍풍사상에 입각하여 1709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습하면서 굉장히 덥습니다. 구릅지근하게 습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아, 숨 찹니다. 이거 삼천 석탑. 아, 숨이 너무 차가지고. 잠시 설명하자면 김용사 삼천 석탑은 김용사 경례 은진전의 북동쪽 상부에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석측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오는데 숨이 굉장히 차고 힘듭니다. 비고사탑 삼평석탑을 던지고 경례를 바라보니 경치는 참 좋습니다. 대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고 조선 후기의 풍수적 지덕 귀보를 위해 김용사처럼 탑과 불상을 동시기에 함께 조성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51기 도반님. 자, 잠시 사찰 내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곳곳에 구석구석 현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것도 김용사도 옆에 실계곡 산줄기 따라 쭉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물소리가 맞습니다. 절절절절 흘러나옵니다. 자, 이곳 김천 직지사 말사입니다. 여기가 김용사라고. 근데 김용사의 사찰 의미는 크게 없고,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졌다고 합니다. 김용사가. 예. 해탈교를 건너면 해탈하고, 위에 보면 명부전과 저 위쪽에 약사여래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탈교 건너는 순간, 모든 번뇌와 업이 해탈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천 직지사 말사 김용사의, 아, 꽃이 이름은 잘 말은 모르겠는데 예쁘다, 그죠? 예. 스님한테 뭐 여쭤볼까요? 지고 있어, 지금. 예. 자, 김용사 있는 범중, 아, 범중이 좀 규모가 있고 더 큽니다. 범중. 아, 김용사, 이거 약수입니까? 먹어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시원하게 맛있네.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예뻐요. 아, 나무 정말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자,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 덩굴이 올라간 게 너무 예쁩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납니다. 아니요, 높이 원해도 괜찮아요.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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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쪽으로 좀 좋아요. 지금 이제 한 분이 잠깐만요. 51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면 안 돼요. 자, 자, 시작. 하나, 둘, 셋. 잠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